이따가 탈 기차가 요거거든요. 엄청 깨끗하네요, 기차가. 그러니까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엄청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예쁘다. 여기는 특별 좌석이에요? 그냥 일반 좌석이에요. 다. 일반 좌석이 네. 이렇게 예뻐요? 엄청 빠르거든요, 이 기차가. 아,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빠른 기차, 대만에서. 왜냐면 북한은 진짜 그 직직벅벅 가거든요. 직직벅벅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진짜 쎈 걸 것 같아. 몇 시부터 타요, 여기는? 8분 뒤에. 먼저 타면 안 되는가 보네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서 못 타나 봐요. 여기, 여기 청소하니까 이따가 들어오라고 써 있어요. 아, 청소를 매번 해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요. 아, 산 내릴 때마다 계속 하는가 보네요. 네,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만 분들은 쓰레기도 안 버리실 건데 왜 청소를 계속 해요? 쓰레기 안 버리면 막 여기 뭐 꼬꼬 가면은 그런 거 정리하거나 이런 하얀색 시트. 이런 게 사람들 머리에 닿으면 기름 묻으니까 이제 그런 거 교체해 주시거나. 이것도 교체해줘요? 네. 아니면 여기 노란색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해주시거나. 아, 탈 때마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엄청 깔끔하시다. 어디 가든지 정확히 모르시죠? 알아요. 기차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이렇게 진짜? 가고 있어요. 저기가 기차역인데. 엄청 크다. 여기는 백화점인가? 연결돼 있어요, 백화점이랑. 엄청 크네요.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별스레 깨끗해. 얼마 안 됐죠, 여기? 꽤 됐는데. 2, 3년? 아니,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네. 아, 진짜요? 아니, 북한에 계셨을 때 기차 많이 타셨어요? 아, 기차 한 번 타봤어요. 한 번 타봤어요? 네. 그래. 평양 사람들은 기차를 탈 일이 크게 없어요. 이게 묘향산? 묘향산에 갈 때, 평양에서 견학을 갈 때 한 번 타봤거든요. 그때 타봤을 때 엄청 오래 갔죠. 거기 갈 때 한 번만 타보신 거예요? 거기 갈 때 한 번 타봤고, 학교 때. 견학 외에는 탈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 나는 기차 많이 탈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까오시앙에서 제일 큰 기차역인데. 엄청 깔끔하네요, 여기. 엄청 크고 넓죠? 엄청 크고 깔끔하고 공항 느낌이에요, 공항. 맞아, 공항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뭐 엄청 많다. 여기는 뭐 예약을 해서 타는 거예요? 예약해서 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유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표 사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엄청 깔끔하네요. 여기 국제공항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공항이야. 여기 위에도 뭔가 되게 안전장치인가? 이건 되게 뭐 진짜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천장이 엄청 난리났죠? 천장이 뭔가 신기하다. 국제공항이네요, 여기는. 평양에서 갔던 기차역들은 어땠어요? 되게 허름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없죠. 이렇게 발매하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매점도 없고. 기계가 이렇게 없고? 기계가 없어요. 매점도 없고 되게 허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하철, 아니 기차표인데 이따가 저거 내고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전기? 전기 올랐어? 아니 쑥 들어가는데 너무 놀랬어. 아니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아니 전기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놀란 거예요? 놀랬어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서 여기 맞나 싶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가네요. 아니 나는 정전기 오른 줄 알았어. 놀랬어. 전기 충격 받아가지고 놀란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놀랬어요. 갑자기 확 들어가서 들어간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놀란 거예요? 엄청 빨리 들어가서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따가 탈 기차가 요거거든요? 엄청 깨끗하네요, 기차가. 그러니까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엄청 색깔도 그렇고 되게 예쁘다. 여기는 특별 좌석이에요? 그냥 일반 좌석이에요. 다. 일반 좌석이 네. 이렇게 예뻐요? 엄청 빠르거든요, 이 기차가. 아,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빠른 기차, 대만에서. 왜냐면 북한은 진짜 그 직직벅벅 가거든요. 직직벅벅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진짜 쎈 걸 것 같아. 몇 시부터 타요, 여기는? 8분 뒤에. 먼저 타면 안 되는가 보네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서 못 타나 봐요. 여기, 여기 청소하니까 이따가 들어오라고 써 있어요. 청소를 매번 해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요. 산 내릴 때마다 계속 하는가 보네요. 네,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만 분들은 쓰레기도 안 버리실 건데 왜 청소를 계속해요? 쓰레기 안 버리면 막 여기 뭐 꼬꼬 가면은 그런 거 정리하거나 이런 하얀색 시트
이런 게 사람들 머리에 닿으면 기름 묻으니까 이제 그런 거 교체해 주시거나. 이것도 교체해줘요? 네. 아니면 여기 노란색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해주시거나. 아, 탈 때마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엄청 깔끔하시다. 오, 내부도 깔끔하다, 여기. 아, 뭔가 시트가 다르네. 뭔가 고급져 보이네요. 여기 옆이랑 뭔가 이제 좀 크고 자리가 되게 크네요, 여기가. 이게 뭐지? 아. 옷걸이 같은 거예요. 오. 가방이나 옷걸이가 걸어놓을 수 있는 곳이고. 어, 걸면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또 되는구나.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옷 하나 막 이렇게 여는데. 뭘요? 문, 이거 창문 열어요. 창문, 여기, 이거도 열어요. 이거도 열어요. 열어요. 그럼 이제 막 열면 그 애들이 시원하니까 손 내밀고 막 그 머리 내밀거든요. 그럼 막 용무원이 막 와가지고 그거 창문 닫으라고 그러거든요. 어. 이게 엄청 세요. 잘못하면은 그 목이 잘린다 그러고 선이 잘린다 그러거든요. 아, 진짜? 어. 아니, 지하철도 창문 낼 수 있다고 맞아. 했는데. 어, 출발한다. 아, 어지럽다. 빨리 가는 느낌이 있네요. 어지러워. 오, 어지럽네요. 빨리 가는가 봐. 오, 이거 돌릴 수 있어? 아, 돌려. 아, 쎄쎄. 오, 이거 신기하네. 이거, 이거 돌려, 돌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음료수도 줘요? 음료수 공짜요? 어, 그래. 음료수도 줘요? 공짜로? 다 줘요? 공항이네요. 아, 너무 좋다. 밥은 안 줘요, 밥은? 공항차 기내식 뭐 이런 거. 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어, 진짜요? 네, 실제로 있어요. 오, 진짜요? 아, 멀리 가면은 시키면 주시는 어, 거래요? 맞아, 맞아. 대박. 와, 이거는 탈만하네요, 진짜. 그니까요. 오, 탈만하네요, 이거는. 커피, 아, 카페, 뭐예요, 카페? 딱 당근이 오나요, 아, 부야. 아, 다시. 너무 좋다. 와. 谢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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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잖아요. 네, 네. 제일 먼 곳인데 타이베이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요? 네. 그럼 타이베이 공항에 내려서 거기 기차 타고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와요, 저희는. 네. 아, 저희는 그렇게 오려고 했어요. 근데 기차가 허름할까 봐 고생하지 말자고 일부러 아,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가도 돼요? 오, 자판기도 있네요. 물은 다 빈 거네, 근데. 이거를 근데 다 이렇게 전시만 해놨구나. 빈 거에. 아마 이제 누르면 나올 거야. 아, 냉장고 그래요? 있어요. 냉장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데, 데이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건 처음 봐, 이거는. 이거는 북한이랑 데뷔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이건 데뷔가 안 돼. 지파이, 지파이. 오, 이런 게 신기해. 이 도시락 통이 나무로 된 게 특징이거든요. 나무네. 그래서 무거웠나? 나무네요, 여기. 맞아, 맞아. 일부러 이제 옛날 문화, 역사 이것 때문에 나무로 만든 거. 아, 신기해. 내용물이 꽉 찼어, 완전. 밥이랑 여기 야채로 엄청 꽉 찼어, 여기. 이것도 건강식이네요. 맞아, 맞아. 야채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게 계란인가? 어, 맞아, 계란. 한 입에 그걸. 그래, 닭가슴살은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야식이야. 고기가 너무 커. 그러니까. 밥도 진짜 많아, 밥이. 양이 진짜 많죠? 응, 밥이 밑에 꽉 찼어, 여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게 대만 사람들의 추억에 남아있는 그런 문화라고 해요, 이게. 너무 맛있네요. 도착했으니까 내릴까요, 이제? 벌써 도착했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지금. 진짜요? 어머. 구경할 때도 없이. 그러니까 저기 갔다 오니까 그냥 벌써 왔네요. 어머.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빨라요, 이게. 시속 300km로 가니까. 어머. 근데 300km 가는데 너무 잔잔하게 와요, 잔잔하게. 맞아, 맞아. 너무 빨리 오니까 그냥 앉았다 일어나네. 어때, 너무 감질맛 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앉아서 이거 받고 내렸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쵸. 여기도 깨끗하네. 반짝반짝 청소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이거 써있네요, 여기도. 아, 여기도 노약자석. 여기 앉으면 처벌받아요? 처벌은 아닌데, 매너. 끌려가요? 처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거 타보면은 진짜 다른 세상이겠네. 맞아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엄청 깔끔하잖아요. 대비가 안 돼요. 북한이랑 대비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데로 넣으면 되나? 아, 무섭다. 조심해. 아까 한번 혼나가지고 무서워. 무서워요. 잘 넣어야지. 그냥 쑥 빨아 들어가면. 아, 근데 여기는 또 아까 그 느낌이랑 다르다. 천장이 또 다르네, 여기는. 맞아, 맞아. 여기 밑에도 서점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편의점이나 이런 거. 맞아. 여기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타이베이도 한번 여행을 가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타이베이도 엄청 많아요, 거기도, 야시장. 저 지금 처음에 올 때 그 엄청 무서워했잖아요. 지금 긴장 다 풀렸어.